사람들은 대개 살면서 내가 내 인생을 산다 그렇게 말들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 인생의 배후에는 나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사회적인 명예, 내가 내 인생을 산다. 맞는 말이지만 반드시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밀려 살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어떤 운명에 끌려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오라고 하고 앉으라고 하고 가라고 하는 그 누군가의 지시를 따라 사는 거예요. 애들 중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엄마 아빠 덕분입니다. 엄마 아빠가 지금은 없지만 항상 내 배후에 있잖아요. 엄마가 나를 낳아주셨잖아요. 엄마가 내게 모든 걸 대해주시잖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죠? 부모 생각하면서 사는 아이를 가르쳐서 우리는 효자라 그럽니다. 부모에게 돈 많이 안 갖다 줘도 내가 사는 모든 존재는 부모님 덕분이고 내가 이렇게 먹고 입고 사는 이유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줘서 그런 거다. 그러면 효자예요. 신자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리지는 못해도 능력은 없어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충동을 해주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는 거다 라고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신자예요. 불효자는 내가 알아서 사는 건데 뭐 엄마 아빠 없으면 어때? 그게 불효자예요. 불신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신 없다 나는 알아서 내가 사는 거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불신자예요. 삶의 배후에 엄마는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아빠는 지금 내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에 대한 고마움, 그리움 그래서 효를 다하고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했듯이 나도 내 자식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훌륭한 인생이고 내가 사는 이 모든 것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손 하나 만들지 않은 하늘의 공기, 햇빛 이 모든 아름다운 자연 이 덕분에 나는 삽니다 라고 감사하면 이것은 진실한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곱의 모습 사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야곱은 참 인간적인 존재예요. 그에 비해서 그 형에서는 참 남자다운 씩씩한 사람이에요. 사냥꾼이에요. 알아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어보면요 에서 때문에 아버지 이삭, 엄마 누구? 리브가가 눈물을 흘려요. 왜 그러느냐? 알아서 다 한다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이방 여자를 데리고 오고 신앙의 가문이 아닌 아이들과 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없고 잘 나갈 때 감사는 물론 없고 안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없고 그냥 자기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이라. 왜 그럴까? 하나님이 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삶의 모습이 야곱에게는 있었어요. 야곱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부모로부터 오는 신앙 아름다운 전통을 그걸 얻으려고
팥죽 한 그릇 까짓 그 형한테 그냥 주면 됐지. 어떻게 그 주면서 거래를 해서 장자의 권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부모의 모든 권리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약삭빠른 인간이에요. 머리 쓰는 인간이에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그 일생을 다 보면은요, 외로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눈물 날 때, 오늘 이 본문 읽은 이전의 사건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삶의 절망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축복해 줘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못난 인간, 자기가 알아서 앞길을 헤쳐나가면 되지, 밤새도록 기도할 게 뭐야, 알아서 하면 되지. 사실 알아서 했어요. 야곱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20년의 타향살이 속에서 얻은 수많은 소유들이 있었어요. 아내들이 있었어요. 자식들이 있었어요. 소, 양, 나귀, 짐승들. 유목시대에는 짐승들이 최고예요. 그게 부의 상징이에요. 의를 만큼 시큰 얻어가지고 이제 의기양양, 금, 의, 환, 양 하면서 고향을 가는데, 그놈, 20년 전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놈, 내 장자의 모든 고리를 빼앗고 내가 이토록 험하게 살게 한 놈, 그놈, 그놈이 온다고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는 소리를 형 에서가 들었어요.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지독한 형이다, 20년 전에 했던 그거를, 그 눈물을 지금도 갖고 있다니.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역시 머리 좋은 야곱은 역시 꾀를 냅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자, 니들 가서 이렇게 말해라. 지금 당신의 종, your servant, 당신의 종 야곱이 그 주님에게, 그 주님은 누굴 말하는 거 아니? 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주에게 보내는 물건을 받으소서. 내 종 우리 야곱에게는 수많은 재산과 수많은 가축들과 넘쳐나는 재물이 있는데 이 모든 소유를 받으시옵소서 라고 말하더이다. 그렇게 말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 모든 내용들이 창세기 32장 초반부터 나와요. 32장 3절에서 5절까지 그 전하는 말의 내용은 내가 부인과 함께, 라반과 함께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동안 내가 얻은 소, 나귀, 양, 떼들이 떼로 있고 또 종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기쁜 소식을 내 주께 알리면서 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형을 뭐라고 그래요? My Lord, 내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짝 your servant, 당신의 종 야곱이 내 주에게 이 말하는 걸 보세요. 저는 이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서요, 야곱이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느냐? 아니에요. 죽기 싫어서 하는 말이에요. 죽지 않으려고 바짝 엎드려 나는 your servant, 종이요, 당신은 my lord, 내 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온갖 말을 다해요. 근데 그 말이 들어먹혔어야 되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되고 그냥 형 에서가 400명 자기 종들을, 부하를 끌고 그냥 밀려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재물로 말로 해결 안 되는 때가 있죠. 자식의 마음도 용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와이프의 마음, 남편의 마음, 누군가 어떤 마음을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안 될 때가 많을 거예요.
이 얘기는 야곱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살다 보면 내가 가진 지식을 총동원하고 내가 가진 재물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불화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생의 살고 죽음의 문제, 언젠가는 한 번씩은 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남의 얘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모습 앞에 야곱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본문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영어에는 in great fear and distress. 이건 번역하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번역하느냐? 아주 공포와 낙심 속에서 그렇게 번역해도 되고 여기 있는 대로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수많은 양, 염소, 소, 떼, 수많은 재물, 종들을 다 갖다 바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요, 웬만한 것은 돈으로, 인간관계로, 재물로 해결할 수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야곱은 그래도 끈질기게 7, 8절 보니까 또 머리를 씁니다. 짐승도 둘로 나누고 식구들도 둘로 나누고 재산도 둘로 나눠서 먼저 앞서가게 하고 자기는 뒤에 가는 거예요. 먼저 쳐서 죽이면 얼른 도망가려고. 글쎄, 와이프 둘이었는데 누구를 앞세웠을까? 너는 죽어도 되니까. 짐승들도 종들도, 종들 중에서 자기 말 잘 듣는 종들은 뒤로 빼고 저 자식은 죽어도 돼. 야, 너 먼저 앞에 가라. 아마 그러지 않았겠나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계획, 치밀한 생각, 자기 머리로 내온 모든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데 그때의 야곱이 본문 32장 9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데 좀 희한하게 찾아요. 어떻게 찾는 거 아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라고 말해요. 아니 성경 보면서, 아니 내 하나님 그러면 되지 왜 할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요? 저는 지금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래 맞다, 부모들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야곱이 본질적으로 크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죠? 할아버지가 예수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은 기억할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잘 믿는 건 기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분주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사실. 그리고 꽉꽉 짜여진 스케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사실. 저도 수첩이 여기 있습니다. 1월 달부터 빽빽히 쓴 거, 이거 읽지도 못해. 이 계획들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 많은 스케줄과 플랜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다면, 나로 하여금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는 것을 무너지게 만든다면 내 인생은 복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때로 조용히 무리를 떠나 기도원을 찾고 조용히 주님 앞에 나오고 조용히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도 병 하나 고쳐주면, 뭐 먹을 것 갖다 주면 그냥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임금이 되십시오 하고 막 치켜올리니까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벗어나서 조용히 다시 들로, 홀로 있는 들판에서의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었어요. 길어운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현대인들은요, 홀로 있는 것을 무슨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혼자 조용히 있으면 저 사람 외롭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때로 홀로 있는 시간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이 절망의 시간일 때는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들고 기도하고, 인생은 어차피 혼자 아닙니까? 누가 내 마음을 다 알아줍니까? 누가 내 죽음의 길을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아주 깊은 고민들을 누구하고 나눌 수 있습니까? 괜히 가십거리만 만들고 이야기거리만 만들 뿐, 그 모든 삶의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우리 모든 복 있는 성도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든지 이 TV를 보는 사람이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혼자 있으면 그것이 복 있는 시간으로 홀로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것을 축복의 시간으로 만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끔 가수들이나 인기 배우들 가운데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관객이 떠나니까, 허전해서, 믿었던 인기가 떨어지니까, 홀로이니까. 아, 그럴 때 누군가 그에게 전도를 하고, 누군가 그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고, 이 밑바닥 떨어진 그 상태가 바로 당신의 본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절망할 인간은 없어요. 근데 예수가 없으니까요. 홀로 있는 시간은 패배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의 시간으로 생각하니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야곱이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산 것처럼 때로 여러분들에게 밀려오는 홀로의 시간을 오히려 축복의 시간으로 만드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그 다음부터 나오는 야곱의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아 기도했다. 그리고 기도의 씨름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지 사자인지 씨름하다가, 계속 씨름하다가 엉엉 울면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난 가야 된다. 당신이 어딜 갑니까?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그 응답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못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여러분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면 끝입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까? 앉을 수 있습니까? 힘을 쓸 수 있습니까? 그때 두 손을 탁 놓고 아이고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붙잡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못 보냅니다. 야, 대단한 야곱의 끈질긴 모습. 말이 이렇지요. 이건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정말 허벅지 관절이 완전히 나가가지고 일어설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끝까지 붙잡는 거죠. 당신이 나를 축복해야만 내 보냅니다. 끝까지 야곱 못 부딪힐까요?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야곱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보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네 이름 뭐냐? 그럽니다. 네 이름 뭐냐? 몰라서 물을까요? 지금 기도의 대상인 그분이 야곱과 함께 있는데 네 이름이 뭐냐는 걸 몰라서 물을까요?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라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영어로 야곱이라 그랬지 실제 이름은 뭐냐?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인디안들 이름이 그렇잖아요. 제비처럼 나는, 달리기 잘하는, 내 이름은 뭐냐? 나는 먹기를 잘하는, 다 그게 이름인데 그 이름의 말을 들어보니 말을 야곱이라 그런 것이, 우리가 야곱이라는 것이, 야곱은 말할 때 내 이름 뭐냐? 예, 저는 평생 속이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는 거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너는 하나님과 기도에 씨름을 해서 이겼으니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로 바꾸리라.
그래서 야곱의 이후부터 히브리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으로 영적인 승리를 하면서 인생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래서 이 창세기 32장 이후에 33장에 보면 형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그냥 다 몰살시키려는 그 형이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후에 형이 동생과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감격에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서로 울면서 형이 하는 말이, 야 야곱아 걱정 마라, 내가 앞서서 네 길을 인도할게, 너를 방해하는 놈들 내가 다 정리해 줄게. 그렇게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런 끈질긴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어떤 어려운 환경 앞에서 내 머리를 다 해놓고 그리고 안 되면 절망하고 넘어지고 자살하고. 성경에서는 이 야곱은 끈질긴 기도에 씨름을 한 후에 이후에 나오는 모든 장면을 보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인지 몰라요. 그리고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제2인자가 되어 나타났을 때에 그 요셉을 그리고 그 모든 자손들을 다 축복해 주는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말씀입니다. 야곱이 먼 훗날 늙어서 뒤늦게 얻은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너무너무 슬퍼하다가 꿈 같은 얘기를 듣는데 아들 요셉이 살았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나중에 그 아들이 보낸 금술의 마차를 보고 이게 현실이로구나, 마차를 타고 애굽의 궁전에 들어갑니다. 어디에 서 있는 거 아니, 애굽의 임금인 바로 임금 옆에 서서 있습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네 나이 몇이냐? 성경을 보면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내 나이 130입니다마는 내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세월을 보내면서 나는 험악한 인생을 보내었습니다. 저는 야곱이 왜 그렇게 대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셉이, 아니 임금이 네 나이 몇이냐 그러면 예, 제 나이는 130입니다 그러면 될 걸 가지고 우리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 아주 짧은 나이지만 그런데 내가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낸 그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창세기 저 뒷부분에 보면 아들 요셉과 다 정상한 장성한 아들들과 모든 후손들을 하나씩 하나씩 축복해 주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겠는가? 그 약삭빠르고 계산적이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했던 그 야곱의 인생이 마지막 죽기 전 모든 자손들을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주면서 세상을 떠난 그러한 야곱으로 표현한 그 이면에는 누가 있었길래,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는 자기 인생을 살았지만 자기 인생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아무리 험한 세상을 살았어도 그 험한 세상을 인간이기 때문에 비껴나갈 수는 없고 면제받을 수는 없었지만 그 모든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홀로에 남아서 기도의 씨름을 하면서 모든 인생을 극복의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요. 스케줄도 많대요. 별로 손에 들어오는 곳 없는데도 바쁘대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데는 이런저런 화려한 곳에 가는 건 좋아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에는 인색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현대사회가 우리 현대인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신앙인들에게 주는 하나의 유혹인 줄로 압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홀로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날이 밝았는데 이 밝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뵈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보니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지명을 세우고 새날을 맞이하는 야곱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는 방송이나 또 라디오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어려움 앞에 절망하지 말고, 홀로 있다고 해서 나는 넘어진 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홀로 있음을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여서 먼 훗날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귀감이 되어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까지 얻어서 신앙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그 좋은 모습들이 오늘 이 악한 시대에, 분주한 시대에 우리의 영성을 뺏어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